예, 스트릿잼 TV. 오늘의 출연자분은 부천 세계 비보이대 BBIC 올장르 퍼포먼스 대상 피드백 솔로 듀엣 우승, BTS 멜론 뮤직월드 안무 연출 등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대가 팝핑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보트로닉 하모닉스 머리를 맡고 있는 팝핑큐 최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팀으로서는 그 스트릿댄스 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멤버들 개개인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티칭도 하고 연예기획사에서도 트레이닝 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티칭 활동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 문화예술단체 선정이 돼서 각 지자체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것도 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동기로 인해서? 네네. 춤은 이제 뭐 K-POP 흉내 내고 뭐 TV에 나오는 뭐 가요 프로그램 따라 하는 거를 좀 제외하고, 이제 스트릿 댄스라고 조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뭐 스핀, 브레이크 댄스 스핀이나 뭐 윈드밀, 토마스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연습하다가 그 팀에 들어가고 그 팀이랑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비보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러다가 팝핑으로 전향하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브레이크 댄스 중에 이제 스핀 종류 이제 콤보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서 헤드 스핀 다음에 어떤 동작을 연결하는 찰나에 이제 허리에 부상이 있어서 몇 달간 이제 그 스핀은 연습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영상 매체로 이제 팝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조금씩 흉내 내다 보니 이게 더 매력이 생기고 푹 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전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 점점 빠져드셨군요. 네네. 팝핑에. 근데 지금 하고 계신 스타일이 그런 로봇이랑 애니메이션을 좀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처음엔 부갈루 팝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베이스는 이제 부갈루 팝핑으로 시작을 했는데 늘 그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그런 목마름과 또 그런 좀 수준 높은 움직임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2000년도 초반에 한국 팝핑 씬은 거의 90%가 이제 부갈루 베이스로 그렇죠. 이렇게 배움이 있으면서 천천히 이제 발전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은 하긴 했지만 계속 조금씩 그런 관심과 그렇게 스타일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댄스 닉네임이 그거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 팝핑 배틀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심사위원이었던 와일드 체리라신 그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체리 선생님께서 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최백규입니다라고 했더니 백규 일본 발음으로 좀 어려워서 자꾸 네 이름이 욕 같다. 끝에 규를 큐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말씀하셔서 전 너무 좋습니다. 뭐 꼭 너는 앞으로 팝핑큐라고 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팝핑큐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체리 선생님하고의 또 소중한 추억인 깃들이는 이름이네요. 야, 체리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이신데. 예. 지금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로봇 댄스를 좀 오래 했다고 하지만 멀티적인 움직임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서 그 로봇의 컨트롤에서 로보틱만 갖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펑키한 움직임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극대화시키는 움직임에서의 어떤 정적인 움직임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통해서 이 로보틱이라는 정적인 움직임이 꼭 심심하거나 되게 동작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틀을 깨고 싶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최고의 실력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죠. 뭐 오디션으로도 들어왔고 또 이제 멤버들이 기획 공연을 하는데 너가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줄래? 라고 했다가 이 친구가 책임감도 있고 너무 잘하네 그래서 같이 합류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저의 이제 학생들 그래도 지금 13년 동안 그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애니메이션 크루랑 로보트닉 하모니스 이 두 팀이 뭐 애니메이션 로보트 이쪽은 뭐 최고지 않나요? 한국에서? 뭐 애니메이션 크루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
그 이렇게 로봇 춤을 춘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순간 진짜 1초 안에 깜짝 놀라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춤을 추면서 그냥 놀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우리의 기본적인 춤의 기본 댄스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유난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잼 때 2등 했을 때 네네네. 그때 막 마스크도 막 끼고 하셨잖아요. 그 도시의 다크한 황폐한 느낌에 거기서 마스크를 딱 끼고 뭔가 그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코로나 터졌잖아요. 근데 그 퍼포먼스도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네, 저희 하나의 또 시그니처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 그게 이제 블랙 마스크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춤으로 보자면은 이제 로봇 댄스의 베이스가 마네킹이기 때문에 이제 마네킹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춤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딱 코로나 터졌어도 저희는 그 마스크를 쓰고 퍼포먼스 하기 때문에 공연을 그래도 꽤 했었습니다, 그 퍼포먼스로.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신비로운, 그리고 좀 뭔가 그 시기랑 되게 잘 기억에 가장 남는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저희의 대표적인 그 퍼포먼스, 제가 자꾸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저희끼리만 아는 그냥 그 드럼 라인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드럼 라인. 우리가 인간 드럼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약간 인형이나 또는 그런 로봇적인,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개구진 모습이나 좀 신비하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드럼 라인의 어떤 이미지를 따와서 이제 스틱을 들어서 드럼을 치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만들면서 몸이 악기가 되는 느낌도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 악기?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드럼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입상도 많이 했고 또 그걸로 통해서 뭐 한국 대표로 미국에 또 출전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디깅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직접 음악을 만들기도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음악을 집중해서 만들어도 작곡가보다 만들지 못하겠구나,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일단 디깅을 하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스토리텔링을 넣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한쪽으로 치쳐주면은 비주얼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또 이제 컴페티션의 퍼포먼스나 아니면 그냥 쇼의 퍼포먼스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퍼포먼스를 어느 때는 좀 퍼포먼스적인 걸 많이 보여줄 때는 그걸 보여주고 어느 때는 테크닉을 보여줘야 될 때는 테크닉 위주로 하고 어느 때는 두 개 다 섞기도 하고 그 두 개 다 섞는 게 이제 약간 컴페티션 대회용으로 하면 이제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테크닉도 있어야 되고 약간 그다음에 좀 프레쉬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남들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또 다시 프레쉬하려면 다시 예전에 90년대 했던 이제 선배들이 췄던 춤도 다시 돌려보거든요. 그때 또 프레쉬함을 다시 꺼내서 올 때도 있습니다. 네. 리마인드. 기본적으로 뭐 기본을 토대로 연습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습을 하시나요? 어느 뭐 부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연습을 하기 전에 약간 마음이 이제 컴다운이 돼야 된다. 약간 그래서 뭐 인어피스라고 하잖아요. 내적으로 이렇게 돼야 내가 컨트롤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움직임,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하는 부분, 뭐 내가 스텝을 통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부분이면 그 공간감을 가지고 좀 접근하거나 이런 좀 차이를 두고 이제 연습을 시도합니다. 일단 마음을 비운 다음에 이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 그 종 띵.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약간 다투고 나오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 신경 때문에 연습실이나 스튜디오에 와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도 또 하나의 춤의 실력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되게 중요한, 아 되게 멋있네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그 예전에는 진짜 움직임으로 영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댄서들 조금 더 이제 실력자들이나 뭐 흔히 말하는 슈퍼 댄서들 아니면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이 그냥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영감을 얻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약간 뭐 바람에 뭐가 날린다거나 동물이 이렇게 웅크려
된다거나 뛰어넘는다거나 어디에 뭐가 걸려서 넘어지는데 또 뭐에 걸렸고 걸려서 이런 그냥 일상의 움직임들에서 영감을 많이 뭐 특이하네요. 일상의 영감이네요. 그럼 그거를 잘하려면 관찰력도 네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는 관찰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발가락 꿈지락거리는거나 손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서 아 네. 엄청 이 예민함 네. 예술하는 사람들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그 습관이나 특징이나 지금도 힘 좋지만은 팝팝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예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화에서 회화 힙합스쿨에서 거기서 예선을 하고 이제 본선으로 이제 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그 아득히 먼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막 슉